한 개에 1,000원인 키위와 한 개에 700원인 참외를 합해서 몇 개를 사려고 한대? 13개를 사려고 한대. 자, 키위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 참외라는 게 있는데 합쳐서 13개를 사야 돼. 우리가 모르는 건 두 개인데? 그지? 그렇다 미쳤어 두 개 잡고? 큰일 나. 그리고 문제 어떻게 해요? 끝까지? 읽어봐. 전체 가격이 15,000원, 11,500원이라고 읽지. 11,500원 이하가 되게 했을 때 키위는 최대 몇 개까지 하는 선생님? 키위가 뭐라고 잡는데? X. 키위를 X라고 잡는다. 그러면 참외가 얼마가 될까? 그렇지. 13 마이너스 X개가 되겠지. 됐어요? 네. 자, 우리 앞에서 보여준 거 있으니까 식 한번 세워볼까? 15,000원 이하가 돼야 된대. 저 15,000원, 아니 11,500원 이하가 돼야 된대. 11,500원은 총 비용이죠? 네. 자, 식 한번 세워볼까요? 시작. 1000X 플러스 700 13 마이너스 X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1학년 때 활용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. 1학년 때 활용이. 1학년 때 활용을 그래서 공부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막 그렇게 봤잖아. 다 2학년, 3학년 때 이렇게 써놓는 거라. 상상하시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이거 풀면은 답 나올 수 있겠죠.